강아지가 산책을 나가자고 해서 하네스와 리드집을 찾으면 줄이 꼬여있고 신나게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있으면 또 줄이 꼬여있고 보인 줄을 길바닥에 앉아 풀고 나면 또 줄이 꼬여있고 지금 쓰고 있는 건 줄이 얇아서 그런가 너무 잘 꼬이고 무겁고 뭔가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던 찰나 아는 지인을 통해 괜찮은 리드줄을 추천받아 나도 한번 구매를 해보았다. 상자를 개봉해보겠다. 총 두 가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구성품은 강이거 하나. 디자인은 꽤 예쁘고 잘 빠져서 선물용으로도 괜찮아 보인다. 직접 들어보니 무게도 꽤 가볍고 손잡이 그립감이 뛰어나 오래 들고 다녀도 팔에 무리가 가진 않아 보였다. 줄은 무려 5m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줄은 테이프 타입의 재질을 사용하였다는데 일반 줄보다 고장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쪽에는 버튼이 달려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눌러진다. 줄 길이를 상황에 맞게 풀거나 고정시킬 수 있다. 제품의 마감이나 재질은 꽤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줄 꼬임과 내구성 실험을 해보겠다. 먼저 선풍기 날개에 고리를 걸어놓고 꼬아보기로 한다. 아주 끔찍하게 잘 꼬였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줄의 탄성으로 인해 줄 꼬임이 저절로 풀린다. 다시 줄을 빼보아도 꼬임 없이 멀쩡하다. 다음은 줄의 내구성 실험을 해보기로 한다. 5kg의 아령 두 개를 리드줄에 고정한 뒤 공중에서 떨어뜨려 보기로 한다. 둘, 셋. 아니 이게 되네? 직접 강아지를 산책시켜보았다. 먼저 줄이 꼬이지 않아 편한 산책 활동이 가능했고 손에 감기는 그립감 역시 뛰어나 손목의 피로도가 덜했다. 줄 길이 또한 5m까지 길게 늘어나고 손가락 하나로 쉽게 버튼을 조작해 위기 상황에서도 강아지의 제어가 쉬울 듯하였다. 손바닥만한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덜했다. 디자인 좋음, 기능성 매우 좋음, 내구성 매우 좋음, 가성비 매우 좋음.